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050명입니다. 여전히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더 우려되는 점은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1,010명이 늘어 모두 59,7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입국 사례가 25명, 지역 발생이 1,025명입니다. 서울의 경우 어제보다 383명이 늘었고, 경기는 27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요양병원과 교회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20명의 확진자가 나온 중랑구의 한 교회는 성탄절 연휴 동안 비대면 예배 수칙을 어기고 대면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자, 어제 발표된 사망자가 4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죠. 그런데 12월에만 10배 가까이 급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신규 사망자는 20명으로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는 879명입니다. 12월 들어 사망자 수가 역대급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내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 2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1.8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평균 일일 사망자는 11.89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 급증과 더불어 병상 부족까지 맞물린 비극인데요.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질수록 사망자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확진자 수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